단기 부채 한도 증액 방안이 결렬되면서 국가 부도라는 최악의 사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의 영사 서비스가 전체 155개 제외 공간 가운데 97위를 차지했습니다. 복수국적 허용 연령이 현행 65세에서 55세로 낮춰질 전망입니다. 빌 드블라지오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가 아파트 렌트 동결을 공약으로 내놓았습니다. 4년에 걸친 푸드스탬프 확대 조치가 이번 달로 종료됩니다. 푸드스탬프 혜택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백악관과 의회가 한 테이블에 앉았지만 뜻은 달랐습니다. 단기 부채 한도 증액 방안이 결렬되면서 국가 부도라는 최악의 사태로 치닫고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하원 공화당 지도부 20명의 협상이 어제 결렬됐습니다. 공화당의 제안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압박수단으로 정부 폐쇄는 그대로 유지시켰기 때문입니다. 공화당이 의원 총회를 통해 마련한 단기 국가 부채 한도 증액안은 장기적인 재정적자 감축 방안과 조세제도 개혁을 포함한 예산안 협상에 오바마 대통령이 응한다는 약속을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하원 공화당의 제안을 수용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던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 지도부와의 면담 후 제안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날 협상 결과와 관계없이 하원 공화당의 단기 부채 한도 증액안은 이르면 오늘 표결에 붙여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제이콥 류 재무부 장관은 상원 재정위원회에 출석해 17일까지 부채 한도를 증액하지 못해 국가 부도 사태가 발생하면 경제에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상원 민주당은 2014년 말까지 부채 한도를 1조 달러 늘리는 법안을 내놓았고 상원 공화당도 1년간 9,670억 달러의 정부 지출을 허용하는 법안을 선보였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의 영사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몇 점이나 주시겠습니까? 민원 업무 처리 시간과 태도, 친절도 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단축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155개 제외 공간 가운데에서 97위를 차지해 하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문대성 의원실로부터 한국일보가 어제 2012년 제외공관 영사 서비스 만족 조사 보고서를 입수해 분석한 바에 따르면 뉴욕 총영사관은 종합평점 82점을 얻었습니다. 전체 조사 대상 155개 제외공관 가운데 뉴욕 총영사관은 97위로 평가됐습니다. 지난 2010년 조사에서는 88점을 얻어 31위에 랭크됐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1년 84점을 받아 76위로 가파르게 하락한 뒤 지난해 또다시 21개 단위나 떨어졌습니다. 2년 동안 무려 66위나 떨어진 셈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 11개 공관만을 평가할 경우 뉴욕 총영사관은 5위를 나타냈습니다. 가장 서비스 만족도가 높은 제외 공관은 93점을 받은 샌프란시스코였으며 다음은 보스턴 총영사관, 앵커리지 출장소, 호놀룰루 총영사관과 휴스턴 총영사관 등으로 나타났고 꼴찌 공관은 LA 총영사관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총영사관은 전 세계 155개 제외 공관 중에서도 152위를 차지했습니다. 전체 제외 공관을 놓고 살펴보면 가장 영사 서비스 만족도가 높은 공관은 체코 대사관이었습니다. 최하위는 53점을 얻은 필리핀 대사관이 차지했습니다. 복수국적 허용 연령이 현행 65세에서 55세로 낮춰질 전망입니다. 또한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도 현실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누리당이 국적법 개정안과 주민등록법 개정안 통과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지난 5일 미국을 비롯한 해외 시민권자의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55세로 낮추는 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논평을 통해 국회에 발의된 국적법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고 동포들이 한민족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정치권은 물론 사회 구성원들이 관심과 배려를 보여야 한다고 논평했습니다.
국회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복수 국적 연령을 낮추는 개정안에 원칙적으로 찬성 입장을 내보여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영주권자들의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을 골자로 한 주민등록법 개정안도 정기 국회에서 통과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원유철 위원장은 지난 7일 재외동포 80여 명을 초청해 글로벌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재외국민증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면 재외국민들이 국내 체류하는 동안의 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이라며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55세로 낮추는 안을 가지고 법무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주부들은 집에서 살림하고 아이들 키우느라 자신의 취미 생활조차 맘 놓고 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어제 뉴욕 롱아일랜드의 한 학교에서는 바쁜 시간을 쪼개가며 엄마도 할 수 있다는 진면목을 발휘할 수 있는 공연이 있었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뉴욕 맨하튼의 상징인 타임스퀘어를 배경으로 한 무대에서 댄서들이 등장합니다. 댄서들의 몸놀림 하나하나에 관객들은 눈을 떼지 못하며 카메라 셔터를 눌러댑니다. 프로 못지않은 실력을 과시한 댄서들은 모두 30대에서 50대까지의 주부들입니다.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에 위치한 한 학교 강당에서 공연을 가진 리즈마 제이 댄스 팀은 주부들이 바쁜 시간을 쪼개가며 2년여의 연습 기간을 거쳐 어제 가진 첫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리즈마 제이 댄스 팀은 주부들의 건전한 여가 선용을 장려하기 위해 롱아일랜드 콘서바토리가 부설로 댄스 클래스를 오픈해 탄생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이렇게 어머님들이 롤 모델이 돼서 더 많은 어머님들이 자기의 인생을 적극적으로 엔조이하면서 살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환상적인 무대를 선보인 댄스팀은 그동안 자신이 가진 끼와 열정을 발산하지 못하고 살림만 했던 무료했던 삶에서 벗어나 무대에 서고 싶었던 어릴 적 나의 꿈을 이룰 수 있어 좋았다고 말합니다. 그동안 살림하느라 아이 기르느라 힘들었던 모든 것들을 잊고 정말 자기의 온 꿈을 위해서 정말 투자하고 노력하고 땀 흘렸던 그 시간의 투자, 땀의 투자의 모든 것들에 좋은 결실이 있었어서 오늘 리즈마 아카데미, 댄스 아카데미에 2년쯤 된 이 시점에서 너무나 좋은 열매를 맺힌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이번 공연을 통해 가족들은 엄마들의 숨겨진 끼와 열정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 좋았고 공연에 참여한 주부들은 엄마도 할 수 있다는 진면목을 보여준 의미 있는 공연이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지난달 열렸던 뉴저지 추석맞이 대잔치가 큰 성공을 거뒀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뉴저지 한인회는 어제 결산 보고회를 갖고 총 $17,856의 수익이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26대 유광훈 뉴저지 한인 회장 출범 후 처음 맞이한 2013 뉴저지 추석맞이 대잔치. 최근 계속해서 적자 운영에 시달리던 대잔치는 수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하는 등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어제 뉴저지 한인회는 결산 보고회를 갖고 총 수입 $172,132, 총 지출 $154,276를 기록, 총 $17,856의 수익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수입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 업체 스폰서가 역대 최다인 $73,500에 달했고 그동안 많은 예산을 차지했던 공원 사용료가 대폭 감소한 게 흑자 행사가 된 가장 큰 이유입니다. 저희들이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이 어떻게 성공적으로 잘 매끄럽게 할 수 있나 걱정을 하였는데 의외로 참 모든 것 축제 분위기에서 행사를 잘 마무리 진 거에 대해서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요. 모든 것을 동포 여러분들께 또 영광과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매년 반복되는 턱없이 부족한 주차장 문제와 부족한 편의시설 문제,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의 식권 문제 등 앞으로도 지속해서 성공적인 대잔치를 열기 위해선 풀어야 할 과제도 따른다는 지적입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빌 드블라지오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가 파격적인 공약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데요. 렌트 동결과 특목고 시험 개편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빌 드블라지오 후보는 오는 11월 5일 본선거에서 승리하면 렌트법과 특목고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렌트 조정법을 적용받는 아파트에 대해 1년 동안 렌트를 동결하고 스타이버센트 등 특수 목적고 입학시험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것입니다. 100만 가구에 달하는 렌트 조정법 적용 아파트 렌트는 올해의 경우 1년 리스의 4%, 2년 리스의 7.75%의 인상률이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드블라지오 후보가 공약을 이행할 경우 내년 10월부터 1년 동안 렌트가 동결됩니다. 드블라지오 선거 대책본부의 대변인은 1년만이라도 렌트 조정법 적용 아파트에 사는 저소득층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드블라지오 후보는 또 지난 9일 데일리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특목고 시험이 일부 계층에게만 유리한 제도라며 뉴욕시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흑인과 히스패닉이 주요 특목고 신입생의 12%에 불과하다는 점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잘 말해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입학시험 외에 학점과 포트폴리오, 특별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시장에 당선되더라도 렌트법은 건물주를, 입시 전형 제도는 주지사와 주의회를 설득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방정부 보조 영양 지원 프로그램인 푸드스탬프 혜택이 대폭 줄어듭니다. 빈곤층은 난방비와 식비를 놓고 선택의 기로에 서야 하는 극단적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연방정부는 지난 2009년 금융위기의 경기 부양책으로 푸드스탬프 혜택을 확대했습니다. 연방정부는 추가로 452억 달러를 푸드스탬프 프로그램에 투입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평균 588달러이던 푸드스탬프 수령액을 668달러까지 늘렸습니다. 하지만 이 푸드스탬프 확대 조치가 4년 만인 오는 10월 31일로 종료됩니다. 경기 부양책이 이달 말로 종료되면 다음 달부터는 수령액이 5%가량 감소한 평균 632달러로 줄어들게 됩니다. 지난달 센서스국 자료에 따르면 미국 국민의 빈곤율은 15%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난방비 부담이 늘어나는 겨울철을 맞아 뉴햄프셔와 같은 북부 지역 주들에서는 난방비와 식비를 두고 선택해야 하는 극단적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올겨울 난방용 기름 가격이 더 올라갈 것으로 최근 전망했습니다. 더구나 연간 40억 달러의 푸드스탬프 예산을 삭감하는 법안이 지난달 연방 하원을 통과한 상태입니다. 상원은 연간 4억 달러를 삭감하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하원과 상원의 푸드스탬프 삭감 범위가 절충은 되겠지만 상당한 예산 삭감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예산 삭감은 푸드스탬프 수혜 대상 축소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안을 타깃으로 한 스마트폰 강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특히 플러싱 지역에서 빈발하고 있으며 스턴건까지 동원하는 등 수법이 대담해지고 지능화되고 있으며 폭력까지 휘둘러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스마트폰 강도 사건은 지난 한 해에만 160만 건이 발생했습니다. 플러싱 지역에서도 지난 한 달에만 20여 건의 스마트폰 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대낮 길거리에서 통화 중인 사람의 전화를 마구잡이로 낚아채는가 하면 몸싸움을 벌이다 폭행으로까지 이어집니다. 특히 지난달 27일 오후 11시 30분쯤에는 키세나팍 인근에서 범인이 피해자인 25세 아시안 남성에게 스턴건을 쏜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5일 오후 10시쯤에는 린든 플레이스와 노던 블루버드가 만나는 곳에서 26세 아시안 여성이 20대 흑인 남성에게 아이폰을 빼앗겼습니다. 앞서 지난 1일 오전 11시 10분쯤 메인스트리트과 노던 블루버드 교차지점에서 30세 아시안 남성이 흑인 남성에게 폭행을 당하고 아이폰을 강탈당했습니다. 또 지난달 27일 오후 9시 40분쯤에는 40
12 에비뉴와 키세나 블루바드가 만나는 곳에서 35세 아시안 남성이 4명의 흑인 남성에게 아이패드를 빼앗겼습니다. 경찰은 스마트폰 강도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거리를 걸을 때 스마트폰 문자 메시지나 인터넷 사용을 되도록 하지 말고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닐 경우 거리에서 전화를 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